무조건데 안 될 리가 없어. 포포테요. 편집은 제가 마음대로 할 거긴 한데. 네, 일단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 쌤입니다. 오늘 제 채널에 또 두 분이 놀러 오셨는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은 쌤 채널을 통해서 더 큰 유튜브 스타가 되고 싶은 메카트로닉스 M 채널 운영하고 있는 최재용 메이커 영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포포테요. 메카트로닉스 M이라고 하는 채널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공학 유튜버고요. 저희는 여러분들께 실용적인 거 안 올리고 재밌고 신기한 거 올리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가서 보니까 제가 처음 영상을 봤었을 때 이제 고등학생으로 네.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풋풋한 새내기.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도 한 1시간 정도 입담을 풀었는데 어떻게 찍지? 네. 이거 이 분위기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어떤 야망을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메이커 은희쌤 구독자층은 3D 프린터를 많이 좋아하시는데 저희도 3D 프린터 작품을 들고 왔거든요. 어떤 걸 가져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작업실에 오자마자 손문접착제를 달래요. 네? 이랬더니 작품을 가져왔는데 가져오는 동안 약간의 안타까운 사고가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가지고 자 일단은 간단하게 일단 작동 보기 전에 소개부터 해주세요. 이 아이언맨 초반에 아이언맨이 책상에서 나왔던 약간 그런 아이템인데요. 이게 계속 돌아가니까 멍 때리기 좋은 그런 건데 사실 이 막대기 자체가 계속 돌아갈 수 없어요. 근데 저희는 이 막대기를 계속 돌아가게 할 겁니다. 바로 이 건전지를 통해서. 네, 한번 일단 보여주세요. 그럼 네, 될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좀 크게 돌리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할 수 있어. 그러니까 360도가 넘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안 되면 살짝 이거를 안에 전자석이 있는데 이걸 좀만 더 위쪽으로 해주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360도를 도는 걸 보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잡아줘야 하는 그런 작품이군요. 네, 저희가 이렇게 간절해야지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지금 전자석이 여기 보면 검정색 점이 이렇게 두 개가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는데 전자석은 어디 있고 저 검은 건 뭔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사실 이거는 홀 센서라고 자석을 인지하는 센서예요. 네. 그래서 여기 잠깐 멈춰 보면 여기 끝에. 요 끝에 네. 전자석 있죠? 여기도 자석이 있네요. 자석이 있네요. 네, 자석이죠? 자석. 네. 그리고 얘를 잠깐 분해해보죠. 분해해도 돼요? 네, 이렇게 안에 회로가 들어있어요. 여기 전자석, 여기 전자석.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두이노로 이 홀 센서를 통해서 들어온 값을 받아들일 거예요. 네. 그러면 어느 수치값이 딱 뜨겠죠? 전자석이. 그럼 그거에서 이렇게 막 코딩을 하면 됩니다. 네, 자세한 거는 머리 아파요. 그렇죠. 자세한 거는 여기 채널 그래도 야망을 가지고 왔는데 채널 홍보해야 되잖아요. 맞죠. 네. 그럼 제가 여기 채널 링크를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영상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은 저희 채널에 들어오셔서 저희 채널 영상 보시면은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잘한다. 홍보 잘한다. 제일 걱정 많더니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어요. 네. 자, 두 번째 작품입니다. 그때 많은 일이 잠깐 중간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보여주는 화면은 이쪽 고정 화면으로 나가는 걸로 일단은 하고요. 네, 얘는 뭔가요? 가습기였던 기차 모형입니다. 왜 가습기였던인가요? 일단은 지금 많은 소란이 있어서 그럼 일단 가습기부터 볼까요? 안돼요? 이것도 지금 저희 채널 들어보시면은 가습기가 작동하는 아주 제대로 작동하는 그 가습기 기차 모형이 있으니까
저희 채널에서 봐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윗부분에 가습기 부분 있고 물을 어디다 넣죠 그럼? 아, 물통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물을 넣을 수 있는 통도 통이 있습니다. 이걸 프린터로 뽑았어요? 네네. 이거 안 들어가서 이거 다 갈았어요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매끄럽게 하기 위해. 와, 이 도너 사포지 이게 열리나요? 아니요, 이거 닫혀 있습니다. 이제 이 구멍에다가 이 구멍에다가 물을 넣고 딱 이렇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 기차 안에 넣어서 필터 꽂고. 기차는 일단은 그래도 이쪽 화면은 어때요? 좀 움직이는 거 좀 하나 보여주세요. 네, 아, 그럼 해볼까요 지금? 네. 이렇게 전원을 넣어주면은 안 되는 거 아니야? 완전 맞지? 어, 맞아. 빠졌다. 아, 괜찮아요. 네, 이런 식으로. 현재 힘이 있어. 이런 식으로. 아, 네. 편집은 제가 마음대로 할 거긴 한데, 네. 일단은 이 채널 이름이 뭐라고요? 저희는 메카트론 쌤이죠. 채널에 가면 살아있는 기차 가습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가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아이디어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기차가 나오는 게 면기를 뿜는 거를 가습기랑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 결합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하다가 생각을 하게 됐나요? 처음에 만들고자 했던 게 가습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말했지 실용적인 게 아니라 뭔가 재밌고 쓸모없는 그런 걸 만들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서 집을 그렸을 때 집에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게 하던가, 가습기가 아니면은 이렇게 기차에서 뭐 이렇게 연기가 나게 해보자 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게 기차 가습기가 된 거죠. 어, 그러면 나중에 집 모양 가습기도 나올 예정인가요? 집 모양 가습기는 가습기는 일단 여기까지만. 아, 왜 가습기랑 안 좋은 추억이 있나봐요. 왜 거의 대부분의 파츠가 지금 3D 프린터 출력물로 보입니다. 네. 요거 되게 아이디어 재밌게 잘 뽑은 것 같거든요. 이 기차 부분에 여기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부분을 범퍼라고 기차 범퍼라고 합시다. 여기 이름이 따로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여기 부분을 여기도 계속해 미세하게 하나씩 뽑느라 시간 꽤 걸렸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서포터 없이 다 뽑은 거죠? 네, 맞아요. 나는 여기를 찍어주고 싶은데 여기 네, 사건사고가 많은 기차 가스피 모자이크 처리. 아, 뭘 모자이크. 아니, 뭘 모자이크요.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아, 탱크는 엄청 크네. 네. 찍힐래나? 저 가습기에 하얀색 가닥이 하나가 보입니다. 재밌는 아이디어. 제가 만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은 아이디어 혹시 하나. 모아이 꼬꼬마이. 아, 모아이. 아, 모아이 코로 이렇게 가습이 나가려면 이걸 어떻게 달아야 되지? 휴지심을 이렇게 달아야 되나? 모듈을 각각 꼬꾸러미 하나씩 하면 필터를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저 대형 모아이 코를 뚫어서 나중에 한번 가습기를 환한 콧구멍에도 나오는 가습기를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두 작품을 가지고 오셔서 열심히 수리를 했고요. 네, 잘 되는 영상들은 여기 채널에 가서 보는 걸로 하고, 조금 더 완성도가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어쨌든 이렇게 야망을 품고 두 작품을 가지고 제 작업실에 놀러 왔는데 어떠셨나요? 이렇게 고장날 줄 몰라.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오히려 완벽하지 못했지만 뭔가 계속 하는 모습,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1년 후에 네. 새로운 컨셉의 가습기 아니면 뭔가 새로운 만들기로 가지고 나오면 좀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만들기를 진행할 건가요? 지금은 아직은 저희가 모델링을 초보 정도의 수준이라서 이 정도로 만들었지만, 좀 더 정교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게
네, 만들어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여기 이제 사실 와가지고 되게 많은 구경하고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저희한테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저도 아까 뭔가 제가 막 아무나 막 부르진 않아요. 일단은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확인된 분들한테 연락을 하는데 지금 여기 메카트로닉스 요 채널은 이제 제가 제 채널에 계속 댓글도 달아주시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슈루 연구소라고 하는 채널에 이제 자기 작품들 가지고 나와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들은 이제 만들기 좋아하고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서 아 이제 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 그러면 이제 채널에 한번 놀러 오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초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시는 김에 그냥 오면 재미가 없으니까 뭐 새로 만든 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그래서 가지고 왔지만 보여주자마자 이게 완벽하게 딱 됐어야 했는데 얘도 더 좀 더 잘 돌아가고 가습기도 다 나오는 거 보여드리고 했어야 됐는데 아니 그러면 나보고 편집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렇게 한탄만 하면 어떡합니까? 저희 영상 보내드릴 거니까 조금씩 이렇게 바꿔치기 해서 오늘 감사합니다. 우와.